안녕하세요, 동키입니다. 오늘은 짱구, 아따맘마, 도라에몽에 이어서 명탐정 코난에 나오는 유명한 시 집시세를 털어볼 건데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코난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다들 금수저이기로 유명한데요. 먼저 주인공 남도일의 아빠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추리소설 작가에, 엄마는 19살에 상이란 상은 다 휩쓴 전설의 여배우로, 남도일의 살던 집은 2층짜리 대저택, 여주인공 미란이네 집은 도쿄의 3층짜리 건물의 건물주로 월세 받고 있고요. 어린이 탐정단의 세모네도 2층짜리 단독주택, 아르민의 집도 비싸 보이는 초고층 아파트, 장미는 미국 유학파 출신에, 하인성네 집은 오사카에 위치해 연못에 정원까지 있는 대저택, 브라운 박사님네 집도 꽤 으리으리하죠. 하지만 역시 끝판왕은 보라인데요. 뉴욕에서 열린 경매에서 고흐의 그림을 2억에 낙찰받아서 개인 자가용 비행기에 가져오기도 하죠. 이렇게 돈 많은 캐릭터들 사이에서 도쿄에 있는 유명한 시 소유의 건물 가격을 알아보도록 하죠. 이 건물이 유명한 탐정의 소유라는 설정은 코난 오피셜북에 나왔는데요.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건물로 1층엔 카페, 2층엔 탐정 사무소이고, 3층에선 미라닌의 식구가 살고 있죠. 작가 피셜로 카페 포화로에서 월세 400만원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평면도를 보시면 1층 카페 포화로는 가로 6m 곱하기 세로 5m는 30제곱미터로 약 9평이고요. 옆은 뭐하는 공간인지 모르겠네요. 2층은 유명한 탐정 사무소가 있는데요. 2층 전체를 쓰고 있고 계단이 있는 공간을 빼면 59제곱미터로 약 18평의 넓은 사무실을 가지고 있네요. 3층은 미란이네 식구가 사는 가정집인데요. 미란이 방이 유명한 씨 방보다 더 넓네요. 건물 가격을 알아보려면 면적을 알아봐야 할 텐데요. 면적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서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겠네요. 가로 11m 곱하기 세로 7m는 77제곱미터로 한 층의 넓이는 23.3평. 총 3층짜리 건물이니까 건축 면적은 총 231제곱미터네요. 이걸 기준으로 집값을 알아보도록 하죠. 코난이 살고 있는 마을은 실제하지 않는 베이커 마을인데요. 도쿄에 있는 마을 정도라고 소개됐었죠. 이걸 참고삼아 도쿄 시내에 최대한 비슷한 조건의 건물을 찾아봤는데요. 오모테산도역에서 도보 6분, 시부야역에서 도보 7분, 지상 3층짜리 건물, 건축 면적 201.47제곱미터로 이 건물의 가격은 3억 5,480만엔, 한국 돈으로 약 40억 1,500만원이네요. 유명한은 1층 카페로부터만 400만원의 월세를 받고 있지만, 전체 건물 월세를 받는다면 월 1,575만원을 받을 수 있겠네요. 오늘은 명탐정 코난에 나오는 유명한 씨 소유의 건물 시세를 털어봤는데요. 다음은 어떤 캐릭터의 집값을 알고 싶으신지 댓글로 적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